2018년엔 굉장히 색다른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제 인생에서 많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색다른 경험들도 많이 하고 배웠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. 2019년에 대한 계획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계획이라 살짝 노코멘트.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2018년에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 2019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인보라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